이렇게 침울하게 거의 지금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이걸 들고 가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러고 가는 게. 제가 이거 1회 찍었다. 아 맞아 맞아. 두 번 다시는 저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뭔지도 모르고 시켜와서 하는. 그런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특별히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터의 비지입니다. 기획실 전투기획팀 문형돈 전임입니다. 저는 전투기획팀에서 몬스터를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 해볼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로스트 아크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진짜 로스트 아크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로스트 아크 관련해서 질문이 가장 많고요. 지원하실 때 뭐 아이템 레벨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정대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은 충분히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들어왔을 때는 아직 로스트 아크가 오픈하기 전이라 플레이를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받았던 과제가 로스트 아크 만렙 찍기였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출근해서 이제 로스트 아크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로스트 아크 경험을 쌓고 애니치에 일반 몬스터를 조립했어요. 창병이나 뭐 그런 수련생 이런 지나가면은 없어지는 애들을 조립했었습니다. 스마일게이터 BJ 휴게 공간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사람이 없어서 지금 빠르게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이제 안마 의자가 있는 곳인데요. 이건 되게 경치가 좋아요. 아, 여기는 바예요. 네, 저희 회사가 다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예, 키오스크인데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여기 라면도 있습니다. 게임에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게임을 플레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로스트 아크가 나오기 전이라 로스트 아크와 비슷한 뭐 디아블로라든지 아니면 액션 게임, 뭐 소울류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직접 사서 플레이해보고 게임의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도 이제 알아두면 좋죠. 게임 트렌드를 조금 알아가면서 얼마나 게임 있게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 위주로 준비했었는데 다행히 면접 때 얘기가 나왔어서 점수를 얻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회복지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도 세 번 정도 참여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CCL이라고 크리에이티브 챌린저스 리그에서 1인 개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본업과 별개로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힘든 만큼 좀 뜻깊은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게임 회사의 일을 체험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실제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에
자기가 만든 작품이 이제 유저들에게 공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보려는데. 일단 부딪혀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자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강을 알고 들어왔는데 또 이제 각 기획 팀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냥 게임 기획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어떤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좀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지원하시는 분들 열정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지원해 주셔서 같이 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크를 아 고생하셨어요. 여전히 침울한 표정인데 그럼 성공하신 건가요? 아무도 몰랐죠.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선물 신세계 항공권으로 네. 보내드리면 네. 되겠죠?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따 모바일로 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PG의 운영 전사님이었습니다.